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자 경매장의 낙인석이 한300 정도 합니다. 그죠? 아니죠, 아니죠. 2억 200 정도 합니다. 그렇죠? 그럼 100개를 모으는데 2억이 듭니다. 그죠? 맞지요? 그럼 이제 고학이나 이제 이런 걸로 보시면 신용이 막 길드 말렙 이렇게 해가지고 낙인석을 막 300만 원씩 영 이거 뭐야? 영혼석을 300만 원씩 사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이제 2억 들잖아? 그럼 5개 들면은 뭐 길어봐야 2억 2천 들겠지? 근데 지금 무기의 시세가 잘 보십시오. 뽑아서 사면은 2억 2천밖에 안 되는데 판매 가격은 3억대로 보이고 있습니다. 맞는 것인가? 그렇죠? 여기 노작이 3억 1천만 원 이런 것들 이제 찾아보면은 다 있거든요. 여기는 최저가가 2억 7천. 이거 공추업 같은 거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. 사실상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어떤 걸뭐잘 팔리는 이제 스태프로 2억 7천, 최저가 2억 7천이죠. 노작이 2억 8천 이렇게 팔리는 것을 볼수 있는데 사실상 2억 2천 쓰고 신용이만 만날 수 있으면은 하나에 5천만 원씩 5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요. 요거를 좀잘 참고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말 그대로 이제 제가 100개에 샀지요. 그래서 앱수를 뽑습니다. 그러면은 저는 이제 너클이 3억이었으니까 딱 이렇게 뽑았어. 근데 추업이 1추업이 나왔어. 아 그건 아니네요. 어쨌든 이렇게 추업이 나오면은 이제 더큰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. 앱솔렉스 블루노클 이렇게 이제 추업이 나오면은 더큰 돈을 먹을 수 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. 저는 이 아이템의 가격을 노작으로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47초업인데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. 자, 2억 2천 들어갔는데 3억 1천에 판다. 뭐 수수료 계산해가지고 한 7천을 먹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여러분도 신용인이나 지인이나 고아고루라든지 시종인을 만나서 이렇게 이득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0개만 만도 하루에 10개만 신용인 찾아서 구하면은 7억 먹는 건데, 그죠? 구하기만 하면 돼요. 영혼석 재료 사고. 물론 재료가 또 많이 사면은 그렇긴 하겠지만은, 이상입니다. 그런 걸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